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골라먹는 영문법 트러스트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112. 112가 그거 경찰 맞죠? 경찰서 전화할 때 112 되겠죠. 자, 오늘은 저희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해볼게요. 저희가 동사, 제가 말씀드렸죠, 뭐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있는데 이 동사들은 아니야라는 부정문과 그랬니? 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근데 동사마다 만드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 건데 쉬워. 그쵸?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비동사의 부정문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문이 뭐뭐이다. 난 학생입니다. 나는 방에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거야. 난 학생이 아니에요. 뭐뭐가 아니다. 혹은 나는 방에 있지 않아요. 라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죠.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비동사의 부정문 어떻게 만드냐면, 비동사 뒤에 난만 넣어주면 끝! 그냥 비동사 뒤에 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she's fat. 그녀는 뚱뚱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여자한테. 자, 이거를 부정하고 싶어. 아니야! 그녀는 절대 뚱뚱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냥 비동사 뒤에 난만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자, 근데 얘도 축약형이 있습니다. 축약형 뭐냐면 줄여 쓰는 거죠. 항상 영어는 뭔가 줄여 쓰려 그래. 자, 줄여 쓰는 게 어떻게 하냐면 is not, isn't, are not, aren't. 이거는 과거형. was not, wasn't, were not, weren't.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얘네는 다 어떻게 된 거냐면 비동사랑 그리고 not이 합쳐지는 건데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축약형 뭐냐면 not에 o가 있잖아. o를 빼. 그리고 apostrophe 넣어주면 돼요. 봐봐. is not, isn't. o 뺐죠? apostrophe. are not, aren't. 선생님 얘는요 am not은 실질적으로 뭐 am not은 ain't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교과서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I ain't라면 안 씁니다. 그래서 교재 교과서에서는 am not은 줄이지 못한다고 나왔어요. I am까지만 줄이는 겁니다. 자, 다음 의문문 가보도록 할게요.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죠. 말 그대로 넌 학생이니? 넌 방에 있니? 이런 식으로. 자, 물어보는 건데 비동사를 요렇게 하면 돼요. 되게 쉬워. 우리 비동사 의문문이잖아.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다. 일단 동사가 뭔지 파악을 해. 비동사야? 그러면 그냥 맨 앞으로 가. 문장 맨 앞으로 보냅니다. 비동사는 문장 맨 앞으로 보내고 물어보는 거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음표가 필요하겠죠? 물음표 붙이면 끝! 예, 끝입니다. 예를 들면 I'm right. Right은 올바른 이런 말이 있거든. 내가 옳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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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그렇죠? 내가 올바른가? 라고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비동사 앞으로 쭉 빼주면 돼. Am I right? 하면 되겠죠. 또는 She's from Africa. 그녀는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아니, 이 말을 물어보고 싶어. 그녀는 아프리카 사람이야? 이런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프리카 사람은 왠지 무슨 드넓은 초원에서 그치? 사자랑 까만색. 아니에요. 아프리카 계시는 분들은 백인도 있어요. 진심. 남아프리카인가? 어디 그러면 백인 분이 되게 많대요. 그녀가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백인인데? Is she from Africa? 비동사만 앞으로 빼주시면 끝. 자, 근데 대답을 해야죠. 대답하는 거 같이 볼게요. 자, 영어에서 물어보는 건 대답할 때 어떠냐면 원래 이거요. 물어보는 거 그대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봐주시면 돼요. Is Johnny your friend? Johnny 네 친구니? Yes, no, no로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is로 물어봤기 때문에 is로 대답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보통 이제 주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명사로 물어보더라도 대답은 대명사로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John으로 물어봤잖아? John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he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Kate라고 물어봤어? she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할 땐 대명사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데 no를 선택했으면 그때는 not을 넣어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Yes, he is. John의 대명사인 he를 썼죠. is로 물어봤으니까 is로 대답하죠. no로 대답했어? no, he isn't. not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are you라고 물어볼 때야. 봐봐.
Are you middle school student? 너 중학생이니?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네! 너는 중학생이에요? 저는 중학생이에요? 저는 중학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you라고 물어볼 때는 I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yes I am, no I'm not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게요. 자, 물어보고 대답할 때는 보통 명사를 뭐로 대답한다? 요 명사로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no라고 대답하면 꼭 요것을 써줘야죠. 댓글에다가 여러분 열심히 대답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